1번의 권민아 센터 정은영 감독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감독님, 광주대학교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나예슬, 7번의 홍채린, 10번의 김보연, 큰미니 화이팅,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만들어서. 네, 양팀의 점프볼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1쿼터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광주대학교 안쪽에서 정말 바스켓 카운트죠? 바스켓 카운트. 네, 그렇습니다. 잘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용지수가 파고듭니다. 용지수의 득점 성공. 좋은 득점이었어요. 마무리 빼줬습니다. 다시 한번 나예슬이 드립니다. 나예슬이 2점 올려놨습니다. 좋아요. 안쪽 권민아이죠. 다시 한번 권민아 허딩 플레이 득점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신경수를 방어를 했는데 좀 그걸 역이용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봤는데 네, 지금도 네. 김민정 3점 페인팅 이후에 사이드로 빼줍니다. 안으로 들어왔고 윤영주가 올려놨습니다. 김민정 이번에 직접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민정을 잡아냈습니다. 돌아서면서 이번엔 들어가네요. 공격선대가 유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석점입니다. 꽂혔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두 점인가요? 약간 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이스. 네, 슈트락 1초에 쏴야 돼요. 아, 네. 슈트락 1초 남겨 놓고 득점 성공했습니다. 어려운 슛이었는데 손혜림이 살려냈습니다. 용지수, 권민아 광주대학교의 공격으로 2쿼터 시작됐습니다. 윤영주, 손혜리, 김민정, 허딘 플레이 득점 성공!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김민정 석점 올라갑니다. 꽂힙니다! 손혜림 돌파에 들어갑니다. 권민아 쪽으로 빼줬습니다. 권민아 던져봅니다. 뱅크샷 성공! 그렇습니다. 슛 두 번은 따라가죠. 그렇죠. 용지수 포스트 플레이 2점! 아! 들어가네요! 손혜림, 김민정 멀리서 던집니다. 김민정 깔끔합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던져줘야 다른 선수들도 대비를 하고 어느 순간 또 터질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방금 문지 보셨습니까? 받았는데 네. 좀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 3 시절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조금 권민아가 손예림에게 그렇죠. 원샷 플레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돌아서면서 윤영주 득점 성공. 네. 네.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대학교가 마지막 레이업! 아, 네, 김민정이 참아냈고요. 네, 드디어 강유림 선수가 첫 번째 야투 성공시켰습니다. 수원대회와의 경기에서 버저비터로 승리를 이끈 그런 경험도 이끈. 석점 꽂힙니다. 됐고요. 홍채린, 나예슬, 홍채린,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3점으로 맞불을 놨어요. 그렇습니다. 홍채린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팔이 길어요. 오픈 찬스 던져봐야죠.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가던 석점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또 한 번 또 터지면 또 계속 터지기 때문에. 아 지금 권민아가 리바운드 잡아 승리했습니다. 지금 권민아 전 김보현 빠르게 들어갑니다. 강유림에게 강유림 두 점 바스켓 카. 자 지금 김보현 선수가 석점 샷클락 4초 3초 1초 던졌습니다. 석점 올라가 보지만 그리고 강유림이 잡았고요. 두 점 레이업 성공. 권민아가 다시 한번 윤영주에게 김민정.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갔습니다. 아 좋아요. 슛 감각은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강유림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직접 도전 성공. 한림 선수인데 김민정 권민아를 잘 봤지만 강유림의 블락샷 맞습니다. 지금 또 공격 리바운드 뺏겼죠. 네. 나이스 다시 한번 백보드 맞춰서 득점 성공. 자, 지금 김민정 같은 경우에는 하프 라인을 넘어오면서 영조 펀차 파운드 패스. 캐치가 안 됐어요. 네, 홍채린 와이드 오픈 던져봅니다. 꽂힙니다. 이현정 반대쪽으로 빼줍니다. 홍채린 석점 올라가 봅니다. 들어갑니다. 자 동점이에요. 따냈습니다. 빠르게 돌파하는 나예슬 페인팅 이후에 두 점 성공. 아 저런 스텝 3초 던져야 해요.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4쿼터 한림성신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안 나와야 잘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민정이 절대 이거는 놓쳤지만 나예슬이 직접 돌파 스핀 모브 이후에 슛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김민정 선수 네 김민정 선수 혼자서 안 보고 득점 들어왔어요. 성공시키네요. 뭐 노룩슈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지도 않고 슛을 성공했는데 들어갔습니다. 아, 네.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김민정이 패스를 해줬고 용지수가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자, 안쪽으로 내줍니다. 강유림이 아, 네 바스켓 카운트죠. 자, 지금 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입니다. 놓쳤습니다. 그렇죠. 안으로 내줬고요. 끊어내는 네. 자, 네, 속공이에요. 속공 강유림 두 점. 쉬운 찬스. 손혜림. 김민정 멀리서 던져봅니다. 아, 네, 들어갔습니다. 아, 백보드를 맞고 들어갔어요. 네. 강유림의 득점 성공. 아, 4쿼터는 강유림과 김민정의 싸움이네요. 홍채림 들어갑니다. 나예슬에게. 나예슬. 나예슬 중점 레이업. 아, 스텝 좋았어요. 네, 들어가는군요. 아, 한림 선수의 속공입니다. 네, 지금 한림 선수대로 용지 선수 안쪽으로 송혜림 김민정 받습니다. 열렸어요. 오픈 찬스. 석점과 채입니다. 선수가 좀 해결을 좀 해줬어요. 용지수 범민아. 범민아가 두 점 올려봅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김민정 앞에 두고 나예슬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이현경 다시 나예슬. 나예슬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지금 이건 크죠. 자, 지금 여기서 성공을 하면 동점 대진 역전입니다. 네, 돌파입니다. 레이업 두 점 올라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동점입니다. 자, 지금 참 재밌게 경기하네요. 또 걸렸어요. 아, 또 걸렸나요? 자, 또 걸렸어요. 네. 아, 첫째 블락샷. 경기 재밌게 하네요. 아, 샤우팅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점 올라가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격 리바운드 또 뺏겼죠. 네. 나예슬, 나예슬. 아, 슈팅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가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1구. 아, 네, 들어가지 않았네요. 경기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손혜림, 손혜림의 돌파 빠르게 들어갑니다. 반칙을 빼줬고 권민아가 던져봅니다. 꽂혔습니다. 아, 베이스라인 들어왔어요. 아, 샷터가는 한림 선수대학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 강유림, 강유림, 강유림 득점 성공. 야, 역전 득점이에요. 역전하는 선수대학교. 자, 체크했습니다. 홍철이 이번에 무리에 바깥으로. 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유림이 잡아냈습니다. 아, 네. 1.8초를 남겨놓고 지금은 사실 광주대가 네. 네. 잘 들고 들어갔고요. 그럼 결국에는 파울이 또 발목을 잡았네요. 네. 네, 2부째도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승부는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 광주대학교가 접전 끝에 역전의 재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에는